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그로 홀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맹렬히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이곳에서 강제적으로 헌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저장고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상 공세와 공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장갑차를 통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 군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합병에 관한 국민투표인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입니다. 현재 벨라루스 군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직결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T-80BV 탱크입니다. 이들은 길을 개척하면서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맹렬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들에게서 노획한 AK 소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광범위한 공세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영토 획득이 제한적이었고 러시아군이 상당히 희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4월 원유 생산량의 9%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볼가 지역에서는 거의 35%나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이 하나둘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를 줄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26일 루안스크와 도네츠크가 코소보처럼 독립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소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세르비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친러 국가 중 하나인데요. 푸틴이 세르비아의 등에 칼을 찔렀다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새로운 세계대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제재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작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어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규모가 1천억 달러, 한화로 125조 원 수준인데요. 미 연준은 이 125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금명간 키이우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5천만 달러, 한화로 6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전투 군수물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이 IMF 회의 등에서 러시아 대표의 발언 도중 퇴장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외교 노선이 명확히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이때까지 우크라이나에 200대 이상의 탱크와 화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음 주 내로 EU가 채택할 6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